한잔도 못 하는 적도 있고 요 근래도 한 뭐 한 3, 4만 원 이렇게 밖에 못할 때도 있고. 저도 아마 그 로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리고 싶고, 아무래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그 1년간 벌이가 없어도 유지될 만큼의 그 여비가 있으면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제주도의 유명 해안가 그리고 뭐 해수욕장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를 주로 갔었는데요. 뭐 카페, 식당 할 것 없이 12시에서 1시 사이, 사실 손님이 많이 붐비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 한 사람도 없는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의 카페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코로나 때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때가 나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코로나 때는 외국을 못 가니까 제주도로 많이 오셨었는데 정말 느껴져요. 걷기만 해도 사람이 왜 이렇게 길에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제주도의 폐업률 사실 지난해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주도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외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주로 제주도로 다 여행을 오면서 이제 내국인 수요들이 굉장히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코로나 때 반짝 호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주도가 이제 코로나 시기 대비해서 가장 많이 폐업률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를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런 거를 많이 체감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해안가라던가 해안도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카페라던가 식당들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회 한 접시에 15만 원이 훌쩍 넘는 곳도 되게 많았고요. 육지에서 다 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제주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뭘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흑돼지집에서 고기를 비계만 줬다 막 이런 걸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비계 삼겹살이라던가 비계 소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물가도 물가지만 제주도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말하는 건 사실 이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 그러니까 일부 자영업자들의 이런 그릇된 행동들이 자영업 전반에 타격을 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거의 중국인 거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이쪽에 거의 중국말만 그러니까 막 그 들릴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찾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여행하는 것처럼 개별 여행객들, 그러니까 3명, 4명 이런 식으로 모여가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인, 와서 대규모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여행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더라고요. 내국인 관광객도 지난해랑 대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10만 명 수준으로 300만 명을 그래도 훌쩍 넘겼었거든요. 올해는 278만 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일단 10% 감소했고요. 제주도는 연세 개념이라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그게 저는 800만 원이었는데 상가주분께서 저렴하게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었고, 중심가 쪽에는 1000만 원 넘게 이제 임대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취재를 다니면서 제주도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제주도 임대료 수도권 정말 못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연세 단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시 제주도에 등을 돌렸던 그런 여행 수요라던가 그런 것들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